1945년 6월 천년의 제국을 건설하려던 히틀러의 꿈은 폐허와 함께 땅에 묻혔다. 자신만만했던 그의 꿈이 연합국 공군의 압도적인 우위에 부딪혀 산산조각난 것이다. 한때는 자랑스러워했던 독일 공군이 폐허가 된 독일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가엾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몇 명의 미국 조종사들이 막강했던 독일 공군의 잔해를 가지고 한가로이 놀고 있다. 독일 전투기에 버려진 잔해들은 신나게 파괴됐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남자는 지금 전쟁 말에 거의 10년이 된 메서슈미트 109의 꼬리를 부수고 있다. 근처에는 전쟁 막바지에 활약했던 독일 전투기들 중 하나이며 우주시대를 학수고대했던 로켓 추진 전투기인 코멧이 그 유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전투기 폐기장에는 프로펠러기 시대의 종결과 제트기 시대의 시작을 이어주는 전투기 발전사의 양극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독일의 하늘에는 최초의 제트 전투기가 전투에 참가했었고 2차 대전 후반에는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공대공 미사일이 최초로 선을 보이기도 했다. 때는 1936년 새로 창설된 독일 공군이 처음으로 군대를 배치한 곳은 스페인이었다. 독일 공군은 스페인 내전이 돌발하기 만 1년 전에 공식적으로 창설됐으며 콘도르 군단은 스페인의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국가주의 군대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스페인 내전을 지원했던 경험으로 새로 제작한 독일 전투기들의 효율성이 입증된 셈이었다. 그 다음에 발발했던 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 전투기들은 막중한 임무를 담당했다. 그 전투기들 중 가장 훌륭했으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용기들 중 하나로 손꼽혔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메서슈미트 BF-109이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은 여러모로 공군의 공격을 개시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약을 깰 기회가 왔을 때 독일은 공군을 창설하기로 결심했죠. 사실 독일은 최신의 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던 겁니다. 메서슈미트 BF-109와 같은 제1세대 독일 전투기들은 1936년까지도 연합국들이 많이 사용했던 쌍욕 비행기보다 상당히 앞선 수준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독일 전투기들 중 일부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메서슈미트 이루기와 같은 전투기는 2차 대전 후에 전투기 디자인의 전형이 됐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전투기 조달과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모순과 혼란, 관료적인 무질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즉 독일 전투기 개발은 순조로운 흐름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개발됐음을 뜻하는 것이죠. 스페인 내전은 갓 태어난 독일 공군에게는 전투기 시험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 경험과 전술 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값진 경험을 제공했다. 독일 전투 비행기들이 처음으로 짝을 지어서 전투에 임했던 것은 스페인 영공에서였다. 로테라고 부르는 짝을 짓는 이 새로운 전술 덕분에 선두에 선 비행기 조종사는 편대 동료기들이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는 것을 적에게 알릴 수 있었다. 이것이 눈에 띄게 효과적인 신전술임이 입증됐기 때문에 독일 공군은 전술을 개발하는 데 더욱더 힘을 쏟았고 곧이어 함께 비행하는 두상의 로테로 구성된 네 대의 비행편대인 슈밤 전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네 대의 비행기로 구성된 새로운 비행편대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공군의 전투기 군대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였다. 독일 공군 조직에는 전투기 슈밤 편대가 3개 모이면 슈타페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연합군의 비행 중대와 맞먹는 것이었다. 12대의 전투기로 이루어진 이 작전 단위는 중대장의 지휘를 받았다. 다음 전술 단계는 그루페였는데 이것은 3개 또는 4개의 슈타페로 이루어져서 그루페 36이나 그루페 48 전투기 편대를 구성했다.
영국 공군 비행단과 같은 지위에 있었고 소령급의 지위를 받고 있었던 그룹회는 독일 공군 조직에서는 가장 소규모이면서 자체 모든 것을 완비한 단위였다. 그룹회를 구성하는 스타펠들은 모두 한 비행장에 기지를 두었는데 비행장에는 승무원들과 함께 행정지원병과 전투기 정비부대가 상주하고 있었다. 자체의 모든 것을 완비한 그룹회는 좀 더 큰 편대로 조직됐는데 그것은 미국의 전투비행단과 맞먹는 규모의 편대로 괴슈바드라고 불렀다. 괴슈바드는 3개 또는 4개의 그룹회로 구성돼서 전투기가 총 100대에서 150대에 이르는 규모였는데 공군 준장의 지휘를 받았다. 괴슈바드의 본부는 보통 그룹회들 중 한 편대와 함께 같은 비행장을 사용했다. 괴슈바드는 비행연대 내에 전투기가 하는 역할에 따라 분류됐다. 캄프 괴슈바드는 폭격부대였다. 급강하 폭격기들은 슈투카 괴슈바드를 이루었다. 전투기들은 두 개의 특수한 하위 부대들로 구성됐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주로 1기의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로 편성된 야트 괴슈바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기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로 편성된 저스트로 게스바드가 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부대들은 플리거 코어스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게스바드가 3개 이상 모인 것으로서 450대에서 500대의 전투기로 이루어졌다. 결국 대전투기대인 루프트플로톤이 됐는데 루프트플로톤은 전선의 큰 지역을 책임지고 있어서 1000대에서 1500대의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었다. 새로 창설된 이 놀랄만한 군대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독일 공군의 최고 사령관인 헤르만 괴링과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 자신이었다. 히틀러가 1940년 본 북서부 유럽의 군대를 배치하려 했을 때 그의 전투 비행대들은 이미 스페인,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상태였다. 당시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은 프랑스와 베네딕스 3국에 대한 임무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1215대의 비행기로 구성된 강력한 전투비행대로서 그중 860대는 1인승 전투기로 가볍고 민첩했으며 나머지 355대는 쌍발 엔진을 장착한 무거운 전투기였다. 몇 주 동안 독일 군대의 승리가 이어졌을 때 두 가지 유형의 전투기가 모두 진가를 인정받을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셈이었다. 특히 경전투비행대들의 성공은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으로 크게 도움을 받았다. 이 전투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 전 기간 동안 가장 유명했던 비행기들 중 하나인 메스스미트 BF-109이다. BF-109는 1935년에 처음으로 비행했고 1937년에는 스페인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1940년경에는 109 E 시리즈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군사공학이 적용된 모델들 중 하나였다. 1인승 전투기인 109 E 시리즈는 다임러 벤츠 601 엔진으로 가동됐는데 이 엔진은 1200마력을 발전시켰으며 시속 560km의 엄청난 속도를 냈다. 이 전투기의 장비는 엔진 위에 장착된 7.9mm의 MG-17 기관총 2정과 20mm MG-FF 기관포 3문인데 두 문은 양쪽 날개에 장착됐고 나머지 한 문은 프로펠러 통에 장착됐다. BF-109는 2차 세계대전 내내 모든 전선에서 활약했을 정도로 매우 우수한 전투기였고 독일 전투기 산업의 대들보였습니다. 1942년 말쯤에는 BF-109를 철수시키고 ME-209로 대체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ME-209가 실제로 생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BF-109의 존재가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BF-109는 크기가 작은 전투기였습니다. 기동력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독일 공군의 1인승 전투기 가운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BF-109는 실제로 많은 취약점에 시달렸는데요. 그 취약점들은 2차 대전 후반에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초 폴란드와 스칸디나비아에서 활동할 때는 BF-109를 따라올 전투기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BF-109는 독일의 전격전이 성공을 거두는 데 크게 공헌했다. 폴란드에서는 폭격 임무를 맡았고 프랑스를 침략하는 동안에는 폭격기 호송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BF-109가 처음으로 호적수를 맞이했던 때는 영국군과 연합군이 덩커르크에서 대규모로 철수했을 때뿐이었다. 그 호적수는 영국의 슈퍼마린 스핏파이어였다. 1940년에는 독일의 BF-109와 영국의 슈퍼마린 스핏파이어가
공중에서만 벌어졌던 최초의 주요 전투인 영국전에서 대표적인 상대였다. 영국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것을 BF-109 전투기에 대한 스피트파이어의 승리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영국 전투기는 독일 전투기보다 더 훌륭했지만 그 차이는 미미했다. 영국 전투기의 우월한 민첩성 덕분에 영국 조종사들은 독일 전투기의 의표를 찌를 수 있었지만 겨우 이기는 정도였다. BF-109에는 악명높으리만큼 허약한 착륙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착륙할 때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BF-109는 사정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BF-109의 사정거리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던 이유는 이 전투기가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기는 이륙하고 비행하고 연료를 보급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작됐기 때문에 사정거리와 같은 큰 문제는 결코 고려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항상 비행장으로부터 지상군 바로 뒤를 비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영국 해협 상공에서는 연료를 보급받을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점이 독일 공군이 영국전에서 패배했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 진짜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독일 공군이 영국 공군을 파괴하는 데 실패한 사건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 1940년 9월 17일에 히틀러는 그가 계획했던 영국 침략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에 영국과의 전투는 효과적으로 막을 내렸다. 독일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메스슈미트 BF-109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BF-109는 그 당시 두드러지게 비능률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독일 공군의 많은 다른 전투기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용커스 87 수트가 급강하 폭격기는 대단한 손실을 입은 후에 철수해야만 했다. 쌍발 엔진이 장착된 무거운 저스트로 전투기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역설적인 사실은 그것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것이 또 다른 메스슈미트 디자인인 BF-110이었다는 것이다. 쌍발 엔진이 장착된 전투기가 더 효율적이리라 생각한 것은 충분히 논리에 맞는 일이었다. 독일 공군은 쌍발 엔진이 장착된 전투기에게 임무를 부과한 최초의 공군 중 하나였다. 이론상으로는 쌍발 엔진이 달린 전투기가 1인승 전투기의 속력과 화력을 바탕으로 더 향상된 안전성과 더 긴 사정거리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BF-110은 1936년에 첫 비행을 마쳤으며 1939년 4월에는 작전 임무를 수행했는데 기대했던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임러 벤츠 엔진 두 개로 움직이는 BF-110은 시속 560km 정도로 BF-109와 최대 속도는 비슷했지만은 사정거리는 241km까지 더 연장시킬 수가 있었다. 장비 역시 인상적이었는데 구경 7.9mm MG-15 기관총 한 정과 동일한 구경의 MG-17 기관총 4정 그리고 구경 20mm MG-FF 기관포 두 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BF-110을 전투에 투입했던 초기에 이 화력은 결정적이었다. 폴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및 북서부 유럽에서 BF-110은 이 전투기에 대항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폭격기를 호송하는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적이 등장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영국전에서 BF-110의 약점이 참혹하게 노출된다. 영국 공군의 단일 엔진 전투기에 맞섰을 때 독일의 BF-110은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조종하기 까다롭고 엔진이 두 개인 BF-110은 상대적으로 민첩한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의 좋은 먹잇감이 됐는데 이유는 BF-110이 둔하게 원을 그리는 사이로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이 날쌔게 회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호송기로 설계됐던 BF-110이 BF-109의 호송을 받을 상황이 되자 독일 공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전에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던 독일 전투기에게 영국전은 분명 재난이었다. 독일 공군의 위대한 격추왕이었던 아돌프 갈란트는 BF-110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 엔진이 두 개 달린 무거운 전투기인 저스트로는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 임했을 때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죠.
BF-110은 북아프리카에 배치됐을 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1941년 무렵에는 더 이상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투기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0년의 사건 때문에 BF-110의 수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2차 대전 후반에 독일 공군은 점점 거세지는 영국 야간 폭격기의 위협에 대처해야만 했다. 독일 공군은 레이더라는 새로운 기술을 갖출 정도로 큰 전투기가 필요했다. 기술적인 단점들을 메꾸기 위해서 야음을 틈타 활동했기 때문에 BF-110은 맡은 임무를 완벽히 소화해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BF-110은 야간 전투기로서 활동을 계속했다. 또한 BF-110은 원거리 정찰 비행기로 사용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개조됐고 그중 한 모델은 전폭기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BF-110이 원래 의도했던 임무에는 효과가 없었다 해도 나중에 변형시킨 모델들은 거의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때까지 계속 생산됐다. 1941년 독일 공군은 전설적인 메서슈미트 109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투기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이것이 바로 포크울프 190이었다. BF-109와 같이 1인승 전투기인 포크울프 190은 원래 공랭식의 BMW-801 방사형 엔진으로 가동됐고 머리 부분은 커다란 원뿔 모양으로 덮여 있었다. 1700마력의 엔진이 장착된 이 전투기는 최고 속도가 시속 615km였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전투기의 경우 비상 로켓 추진 동력 시스템이 가동됐을 때 가능한 수준이었다. 또한 D9 모델의 최고 속도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시속 708km였다. 그러나 독일 공군에게는 불행하게도 포크울프 190의 엔진 생산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차 대전 후반까지 대량으로 생산되지 못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다. 이유는 1941년 당시 포크울프 190이 모든 독일 전투기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종이었기 때문이다. 화력면에서 볼 때 포크울프 190은 상당히 강력했다. 이 전투기가 전투에 처음 투입됐을 당시 장착됐던 장비는 구경 7.9mm 기관총 2정과 구경 20mm MG-151 기관포 4문이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스피트파이어를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포크울프 190은 비행 능력도 뛰어난 전투기였다. 기동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공중전 기술을 펼치도록 완벽하게 설계됐다. 나중에 개발됐던 몇 가지 모델들이 전폭기 용도로 변형되기는 했지만 포크울프 190은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전투기로 기억되고 있다. 1942년 무렵 BF-109은 단계적으로 숫자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었던 반면 포크울프 190은 2차 대전이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활동했습니다. 포크울프 190은 설비를 현대화시키고 임무를 수행하기 쉬웠던 전투기였죠. 이 전투기가 독일 공군 조종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조종하기가 아주 편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포크울프 190은 2차 대전 내내 신뢰를 받았던 전투기였죠. 포크울프 190이 출현하자 독일 공군은 1인승 전투기 부문에서 다시 우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가 1943년에 너무나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합군, 특히 미국 공군의 손실이 너무 컸어요. 따라서 미국은 독일에 대한 폭격 작전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포크울프 190이 연합군에게 타격을 입히는 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특히 미국 공군은 전술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경쟁력 있는 전투기 개발에 힘을 쏟게 됐던 겁니다. 1941년 전투에 처음 투입됐을 때 포크울프 190은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의 스피트파이어 마크 5를 상대로 싸웠을 때 포크울프 190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1942년에 있었던 디에페 공습을 담은 이 믿겨지지 않는 영화 필름에는 스피트파이어 및 허리케인 전투기와 교전하는 포크울프 190의 희귀한 장면이 들어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포크울프의 생산이 어렵다는 사실이 영국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준 셈이다. 만약 1년만 더 빨리 포크울프 190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더라면 영국전의 방향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어쨌든
1941년 6월경에 히틀러는 소련을 침략함으로써 2차 대전의 새 전선을 열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동부전선에서 이어졌던 끔찍한 전투에서 포크울프 190은 대항할 전투기가 없을 만큼 강한 전투기 힘이 증명됐다. 서부전선에서는 독일 제3제국이 거대한 미국 폭격기의 힘에 직면했을 때 포크울프 190이 무적의 방어 전투기가 됐다. 1944년 무렵 포크울프 190의 생산량은 매월 1000대에 달했고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다. 1944년 말에는 속도가 더 빨라진 D9 모델이 소개됐는데 이것은 장탄도 시리즈로 알려졌다. 포크울프 190의 마지막이면서 가장 빠른 모델은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759km에 달했다. 모두 합해서 2만 대 이상의 전투기가 독일 공군에 인도됐다. 이 전투기 설계의 우수성은 2차 대전 후에 프랑스 공군 전투기의 일부로 포크울프 190 전투기 설계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입증됐다. 전투기로서 포크울프 190의 성능은 1941년 여름에 영국을 경악시켰던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포크울프 190과 관련된 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은 분명 미래의 전투기 설계 방향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그 실험은 크게 주목받던 포크울프 190과 새롭고 실험적인 전투기인 하인텔 280 사이에서 있었던 계획된 공중전투였다. 실험의 결과는 명백했다. 포크울프 190의 우수성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켈 280이 승자로 떠올랐다. 두 전투기의 차이점은 엔진에 있었다. 새로운 모델인 하인켈 280은 최신의 엔진 기술을 적용시킨 최초의 전투기였는데 그건 바로 제트 엔진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오래전 전투기 설계사들은 프로펠러 추진 전투기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전투기의 저항력과 효율성 및 무게를 통제하는 물리학의 법칙으로 따져보면 시속 805km가 최대 속도였는데 이것은 재래식으로 가동하는 전투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였다. 그 이상의 속력을 내려면 완전히 새로운 추진 시스템이 필요했을 것이다. 제트 엔진의 발명 덕분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프랭크 위틀 영이, 독일에서는 한스 요아킴 반 오하인이 앞장서서 개발했는데 세계 최초의 제트 추진 비행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며칠 전인 1939년 8월 독일에서 있었다. 제트 추진 비행기의 첫 비행은 성공적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끌지 못했다. 그러나 하인켈사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응시켜 연구를 계속했고 그 결과 1941년에는 세계 최초의 제트 추진 전투기를 생산했던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포크울프 190과 맞서서 우수성을 입증하게 될 HE-280이었다. 두 대의 004 터보제트로 가동되는 HE-290은 최고 속도가 시속 817km였는데 이것은 어떤 재래식 전투기라도 충분히 앞지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독일 지도부는 제트 추진 전투기 프로젝트에 잠시 관심을 가졌을 뿐이었다.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가 겨우 8대 생산됐다. 그러나 결국 나치 지도부도 제트 추진 전투기의 잠재력을 인식하게 됐지만 이 전투기를 생산하도록 선택된 회사는 하인켈사가 아니라 메서스미트사였다. 이때 메서스미트사가 생산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의 가장 명성 높은 전투기 중 하나였던 ME-262였다. ME-262는 매우 훌륭한 전쟁 무기였기 때문에 독일 전투기 사령관은 BF-109 다섯 대를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ME-262 한 대를 갖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모습은 상어를 닮았고 공기 역학이 적용됐으며 속도도 믿기 힘들 만큼 빨랐어요. 또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던 엔진이 장착돼 있었죠. 장비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M2 이륙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부분적인 이유는 독일 전투기 산업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연합군의 폭격에 대비해서 독일 전역에 분산돼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엔진과 기체를 작업할 숙련공이 부족했고 조종사 훈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M2 이륙기는 극히 적은 수만이 효과적으로 전투에 투입됐죠. 어떤 전투에든 M2-6기는 한 번에 12대 이상 배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좀 더 장기적인 면으로 보면 M2-6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전투기였고 2차 대전 후 미국, 영국 및 러시아 비행기 기술자들에게 제트 전투기를 설계하는 데 대단히 큰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M2-6기가 상당수 배치되어 제공권을 쥐고 있었다고 해도 독일은 전쟁에 패배했을 겁니다. 1944년 6월에 2차 세계대전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요. 그것은 러시아 중부에 배치됐던 독일 군대가 베그라시안 작전으로 섬멸된 사건과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기술이 도입됐든 그 기술이 얼마나 성공적이며 철저한 것이든 간에 독일에게는 이미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ME-262의 개발에는 늘 어려움이 뒤따랐다. 1942년 6월에 ME-262가 최초로 제트 동력으로 비행했다 해도 그 후 2년이 지나서야 작전에 투입됐다. 융커스 004B 터보제트 엔진 생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제작사인 메서슈미트사 안팎의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투기의 개발이 힘 닿는 대로 전폭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히틀러의 생각 때문에 방해받았던 점이다. 심지어는 전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했을 때도 히틀러는 2차 대전 초기에 많은 승리를 안겨주었던 공격적인 공중전에 대한 생각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집착했다. 히틀러는 ME-262를 전폭기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한 발 물러섰고 극소수의 ME-262기를 전투기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 메서슈미트사는 ME-262의 잠재력이 전세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총통이 지시한 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전투기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에게는 히틀러가 이 일을 지연시키고 간섭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이유는 ME-262가 전투에 투입됐던 때가 연합군이 유럽 대륙에 상륙한 후였기 때문이었다. 이론적으로는 1943년에 ME-262가 공중전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에는 이 전투기가 전략적인 폭격 시나리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1945년 4월 10일에 1100대의 미국 폭격기와 그 호송기들에 대항하는 55대의 ME-262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여기서 ME-262 전투기는 무려 27대가 격추됐지만 겨우 10대인 미국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데 그쳤죠. ME-262가 연합군의 어떤 전투기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공격에 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의 연합군 전투기에 비해서 ME-262는 절대적으로 수적인 열세에 시달렸던 겁니다. 따라서 비행장에서 이륙할 때 격추되거나 ME-262에 전폭기 장비를 갖추라는 히틀러의 주장 때문에 비행장에 착륙할 때 격추당했어요. ME-262의 활약은 모든 독일인들이 소망했던 것이었다. 두 개의 터보 엔진은 중량 898kg의 공격력을 지녔으며 최대 속도는 시속 870km에 달했기 때문에 어떤 연합군 비행기보다 시속 161km 이상 더 빨랐다. 좀 더 나중에 개발된 몇 가지 모델에는 실험적인 무기들이 장착됐다. 그러나 표준 화력은 구경 30mm인 MK-108 기관포로 구성되어 있었고 전폭기 모델은 498kg의 폭탄을 나르도록 제작됐다. 전투에 투입됐을 때 ME-262는 매우 훌륭한 전투기임을 증명했다. 처음 작전에 투입됐던 한 달간 25대의 ME-262 전투기가 연합군 폭격기를 50대나 격추시켰다. 작전에 투입된 작은 ME-262 부대가 연합군 전투기 100대를 파괴시켰던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유일한 영국 제트기였던 글러스터 미티어는 전체적으로 ME-262보다 성능이 뒤떨어졌다.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ME-262는 연합군에게 위협의 대상이었다. 아주 훌륭했던 이 전투기는 모두 합해서 1435대가 제작됐다. 아돌프 갈란트는 연합군 폭격기를 격추시킨 독일 전투기 비율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5대1에서 1대5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유쾌하게 지적했다. 불행하게도 독일인들에게는 이러한 대단한 성과조차도 너무 미약하고 이미 때늦은 것이었다. 제작된 대부분의 ME-262는 전투에 나가지도 못했다.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부터 독일은 지독한 연료 부족에 시달렸고 그 결과 조종사들은 훈련도 받지 못하게 됐다. ME-262가 연합군의 어떤 전투기보다 더 우수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독일에 가해진 마지막 공격에 가담했던 연합군 전투기의 수적인 우세가 결국에는 성패를 가르는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이다. 만일 ME-262 전투기가 더 빨리 배치됐더라면 초래됐을 상황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해 풀지 못한 커다란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ME-262 전투기를 폭격기로 바꾸려 했던 히틀러의 욕망은 그 자신이 더 호되게 값을 치른 실수였다. ME-262를 요격기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주저함이 있었다면 1944년에 활동했던 또 다른 메서스미트 비행기에 관해서는 그러한 의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것은 ME-163 코멧이었다. 코멧은 2차 세계대전 동안 활약했던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비행기였다. 사실 코멧은 설계의 모든 특징들이 혁신적이었다. 첫째, 꼬리가 없었다. 둘째, 착륙 기어가 없었다. 셋째, 단 7분 동안이었지만 자체 동력으로 비행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1944년에 소개됐을 때 코멧은 독일의 심장부를 파괴하고 있던 연합군의 폭격에 대항하려는 중대한 시도의 상징이었다. 코멧의 사양은 설계 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투기가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추진제를 태우는 로켓 엔진으로 가동된다는 점이었는데 사용된 추진제는 과산화수소 혼합물인 T-스토프와 히드라지눔 메탄올 혼합물인 C-스토프였다. 코멧은 바퀴 달린 수레로부터 이륙했는데 이 수레는 일단 비행기가 공중에 뜨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었다. 그런 다음 코멧은 눈부시게 날아올랐다. 단 2분 30초 만에 코멧은 900km 고도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 코멧은 지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구경 30mm인 MK-108 기관포 두 문으로 적의 폭격기를 공격하기 위한 자세를 취했다. 상당히 간단하고 독창적인 전술이었다. 코멧과 같은 전투기는 2차 대전 동안 다른 어디에서도 생산된 적이 없었다. 코멧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속도였다. 900km 상공에서 코멧은 거의 시속 960km의 속도를 냈다. 일부 시험 모델들은 더 빨랐다. 1941년 10월 코멧은 세계적인 속도 기록을 수립했는데 시속 1002km였다. 이 기록은 1947년까지도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코멧의 개발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다. 단지 1944년 7월에만 약트케 슈바드 400의 조종사들이 이 독특한 새 전투기를 타고 적과 싸울 수 있었다. 코멧은 전투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1944년 8월 24일 코멧 조종사들은 미국 폭격기 4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또다시 연료 부족이 문제가 됐다. 따라서 작은 코멧 부대가 가끔씩만 전투에 나갈 수 있었다. 게다가 비행기 기본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착륙 기어가 없다는 것이었다. 스키드 위에 착륙하는 이 일은 노련한 조종 기술을 요했다. 아주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코멧은 착륙할 때 앞으로 나가 떨어지게 돼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전투기 내부에 남아있는 로켓 추진제가 교란될 것이고 엄청난 폭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단종되기 전까지 코멧은 전투에서 적에게 파괴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사고로 파괴되는 비율이 높았다. 메서 스미트 163 코멧은 여러 면에서 시대를 앞섰던 정말 놀라운 전투기였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고 상승기는 경악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코멧은 상당히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공급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인데요.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실제로 약 350대 정도만 공급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투 항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이며, 또 세 번째 문제이면서 조종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커다란 폭탄 위에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비행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죠.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조금이라도 충격을 받게 되면 저절로 전투기가 폭발하게 돼 있었어요. 또한 공중에서는 비행하기가 극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곰에선 극도로 위험한 전투기였고, 연합군의 포에 추격당한 숫자보다도 자연 발화로 폭발한 숫자가 실제로 더 많았습니다. 또 폭발하지 않는다 해도 연료가 무서울 정도로 부식성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유기물질에 접촉하면 저절로 타는 경향이 있었죠. 물론 여기에는 조종사도 포함됐습니다. 코멧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그것은 우주선을 궤도로 진입시키는 데 사용될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로켓 전투기였죠. 하지만 이 기술의 일부에는 매우 놀랍고도 무서운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켓 전투기가 일단 공중에 도달하면 7분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전투기의 속도가 너무 많이 붙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어떤 다른 연합군 전투기보다도 훨씬 빨라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폭격기들을 격추하는 데는 그러한 방법이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기회를 노리던 무스탕과 연합군의 차세대 전투기들로 꽉 차있는 하늘을 내려올 때 코멧은 완전히 공격받기 쉬운 전투기였습니다. 코멧의 주요 약점은 사정거리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었다. 이 전투기는 단 7분 동안 비행할 연료만을 싣고 있었다. 또한 이 전투기의 절대적인 속도가 연합군을 곤경에 빠뜨렸다. 일단 조종사가 사정거리 내에서 적을 포착하면 비행기가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2차 대전이 끝나기 몇 주 전에 코멧에 완전히 새로운 발사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것은 야거 파우스터, 즉 싸우는 주먹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우선 코멧의 화력이 증가됐다. 부피가 큰 구경 50mm 기관포 10문이 설치됐던 것이다. 장비를 수직으로 설치하는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코멧은 이제 아래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 전투 중에 조종사는 적의 비행기 아래로 곧장 날아갈 시도를 한다. 그러면 광전지가 자동으로 야거 파우스트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약 1kg의 폭탄이 위를 향해서 연달아 재빠르게 발사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2차 대전이 막을 내리던 절박한 순간에 단 한 번 사용됐던 것이다. 야거 파우스트와 같은 혁신적인 장비들의 등장은 전쟁이 종식되기 몇 달 전의 특징이었다. 이유는 독일 전투기 설계사들이 연합국 공군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필사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무기류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대포의 구경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대포 여러 종이 통합되어서 거대한 메서슈미트 Z262에 설치됐다. 구경 50mm BK5 기관포는 좀 더 나중에 개발된 모델들이 설치됐다. 이것은 원래 전차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됐던 거대한 대포였다. 그러나 결국엔 이 대포도 구경 55mm 무기에게 밀리고 말았지만은, 좀 더 나중에 개발된 시험 모델에는 새로운 MG213 연발기관포가 설치됐다. 2차 대전 후에 특히 이러한 혁신 모델들은 세계 공군 열강들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 ME262에 설치됐던 모든 새로운 무기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투에서 실제로 사용됐던 무기였을 것이다. 그것은 R4M으로 55mm짜리 로켓과 세계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이었다. 1945년 3월 야크트 게슈바드 7에 262 전투기 6대의 그 새로운 무기가 설치됐다. 각각의 전투기는 미사일 24기로 무장됐는데 한쪽 날개 아래에 12기씩 설치됐다. 3월 18일에는 이러한 262 전투기들이 미국 폭격기 편대를 공격해서 B-17 세대가 새로운 미사일에 맞아 파괴됐다. 나중에 R-4M의 발포 기계장치가 자주 고장나는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좀 더 일찍 전쟁에 투입했더라면은
독일 전투기 군대에 가치 있는 공헌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투기 설계면에 있어서 독일 공군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혁신적인 무기들을 필사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1944년 11월에는 놀라운 도니어 335A-1의 첫 비행이 있었다. 1인승 전투기였던 도니어 335A-1은 엔진 장치가 주목할 만했다. 엔진은 다임러 벤츠 603G2개였고 종렬로 배열됐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배치 때문에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프로펠러를 전투기의 양쪽 끝에 한 개씩 설치했다. 이렇게 한 결과 최고 속도 시속 767km의 튼튼한 전투기가 탄생됐다. 하지만 이건 역시 연합군에게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게 소개된 전투기였다. 의심할 여지 없는 성능에도 불구하고 도니어 335A-1은 다시는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전투기는 프로펠러 추진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였다. 도니어 17로부터 개발한 E1호는 효과적인 야간 전투기였는데 속도가 약간 느렸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죠. 이 전투기를 설계하기 위해 제도판에는 2인승 야간 전투기, 중폭격기, 높은 고도에서 싸우는 전투기와 같은 여러 모델들이 그려 있었죠. 심지어는 반은 제트 동력이고 반은 피스톤 엔진 동력인 매우 독특한 전투기도 설계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전투기 설계 컨셉은 바켐 BA-349 나터였다. 나치 친위대가 후원해서 설계한 이 전투기도 너무 늦게 개발됐기 때문에 연합군 전투기를 단 한 대도 공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전투기는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 나치 정권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는가를 상기시키는 증거가 됐다. 코멧과 마찬가지로 나터도 로켓으로 가동되는 작은 요격기였다. 로켓으로 가동되는 나터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면 얘기는 훨씬 더 묘해진다. 그러나 이 전투기는 날 수 있었다. 코멧과는 달리 나터는 지상에서 900km가 넘는 고도까지 수직으로 발사됐다. 나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적의 비행기를 공격하도록 설계됐다. 우선 R-4M 로켓을 포함하는 미사일 장비로 공격하고 그 다음엔 격돌하는 과정으로 돼 있었다. 조종사는 비행기의 방향을 적에게 맞춘 다음에 적의 비행기를 두동강 냈다. 잘려진 앞부분은 조종사와 함께 땅으로 떨어졌고 뒷부분은 적의 비행기와 충돌했다. 이렇게 반은 희생시켜도 되는 비행기가 성공했을지의 여부는 결코 알 수 없다. 독일이 항복하기 전 7명이 탑승한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있었을 뿐이었다. 또한 독일 제3제국의 붕괴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활약했던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기묘했던 모델들 중 하나가 탄생했는데 그것은 하인켈 H-162 살라만더였다. 1944년 9월 항공부는 작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1인승 제트 전투기인 국민의 전투기라는 뜻의 폭스 야거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부터 정확히 약 석 달 후인 12월 6일에 살라만더가 최초의 비행을 마쳤다. 그러나 국민의 전투기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단 한 부대만이 전투에 배치돼서 공격에 성공했지만 그 효율성이 채 확인되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은 그 막을 내렸던 것이다. 살라만드는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제작 의도를 꿰뚫어 보면 그 당시 독일 지도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롭다. 괴링을 비롯한 지도부 인사들은 히틀러 소년단의 반숙련 단원들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비록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독일의 패배가 불가피해지자 나치 지도부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유가 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독일의 훌륭한 전투기 제작사들의 설계사들이 보여줬던 솜씨와 혁신적인 기술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군의 전투기들은 더 이상 전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지나온 길을 살펴보면 나치 정권의 패배를 초래했던 히틀러 전략의 전반적인 과오를 규명할 수 있다.
포로로서 인터뷰에 응했던 독일 공군의 위대한 격추왕이자 전투기 조종사였던 아돌프 갈란트는 독일 전투기가 결국 실패했던 이유를 규명했다. 갈란트와 같은 사람들의 견해로는 나치 지도부가 전투기 설계 컨셉을 구상했을 때 충분히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독일 공군은 폭격기 그룹의 30개 편대와 스투카 그룹의 9개 편대 및 전투기 그룹의 13개 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히틀러가 상징이 됐던 최고 사령부가 폭격기를 편애했기 때문에 전투 비행대의 상급 지휘관들이 최고 사령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다. 1인승 전투기 지휘 구조가 없었던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BF-109를 포크울프-190으로 좀 더 일찍 대체하는 데 실패한 것 역시 갈란트가 지적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또 마찬가지로 포크울프-190을 가능한 한 빨리 ME-262로 대체하지 못했던 것도 실패의 요인이 됐다. 전투기 설계의 새로운 기술을 소홀히 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 가능한 전투기를 충분히 생산하지도 못했다. 1941년 독일은 이미 세 개로 나뉘어진 전선에서 교전 중이었는데도 한 달에 겨우 250대의 전투기만 생산했다. 1944년 무렵엔 일부 1인용 전투기의 생산이 한 달에 1000대를 초과했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또한 갈란트는 그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으로 괴링을 손꼽았고 그를 극도로 비난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포로의 몸이 됐을 때 갈란트는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했다. 독일 공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괴링은 여러 전선에서 공군이 우위를 상실했던 그 순간부터 어떤 현실적인 반성이나 주장 그리고 결정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괴링은 전투 비행대를 가장 역겨운 욕설로 비난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부대와 사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전투 비행대 자체에서 괴링이 얻었던 것은 그가 추구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죠. 괴링은 전투 비행대가 실패한 것을 모든 사람들의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결국 독일 공군의 전투비행대가 실패한 이유는 히틀러의 전략이 전체적으로 실패한 것과 연관짓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전투기 설계사들이 종종 눈부시게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했고 조종사들의 솜씨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전투비행대가 실패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바로 독일 지도부였던 것이다.